서울대학교 연구원이자 연세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지 음악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에 대한 심층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음악 생성기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의 동향과 한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음악의 기술을 적용해서 음악 창작의 과정을 자동화하고자 굉장히 오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시작은 중세의 수학적 방법론인 조합론이 음악에 적용된 이후에 기계장치가 등장한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된 자동음악 생성기는 기술의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을 계속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간단한 음악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그런 음악 생성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진정한 창의성이나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혹은 이전에 그 제기했던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어떻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더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무언가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시점. 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는 과연 음악을 만드는 일이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창작의 영역으로 볼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음악과 인공지능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기가 올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계속해서 더 나은 도구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며, 현재의 단계는 앞으로 제시될 어떠한 단계로 계속되어 제시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러했듯이 이 과정에서는 우리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자동음악 생성기의 역사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925년 레자니 힐러가 컴퓨터로 만든 최초의 현악사중주 작품이었던 일리악 조곡이 발표될 당시에 사람들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음악 창작의 영역을 컴퓨터로 대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몹시 두려워했는데요. 또 1980년에 데이비드 코프가 초기의 인공지능 음악 시스템인 EMI를 개발했습니다. 이 개발을 한 후에 클래식 음악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시기의 작품은 굉장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시기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건들이 자동음악 생성의 역사 속에 굉장히 작은 시작점에 불과했고, 현재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전개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이 사실 인공지능 생성기의 모든 시도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더 나은 도구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논문에서는 과연 현재의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는 그동안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물음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의 발전 과정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기술적 변화를 통해 그 흐름을 살펴보아서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동향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의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작곡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시스템적인 계산 경로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생성한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작곡 과정을 인공지능이 모방하여 인간이 만든 듯한 음악을 생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한 알고리즘 작곡 방법론이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등장한 것은 1950년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전 과정을 보면 앞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951년, 앨런 튜링이 최초의 컴퓨터 생성 음악을 만들었고, 이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 음악 생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사이렉이 음악을 생성했고, 이후 1957년에는 벨 연구소의 엔지니어였던 맥스 매튜스가 사운드 생성에 사용된 최초의 프로그래밍인 뮤직을 개발했습니다. 또 레자린 힐러는 최초로 반전한 자동 음악 생성 작품을 만들었고, 이안니스 크세나키스는 수학적 확률론을 도입해서 음악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코프는 기존의 음악을 기본으로 작품을 생성하는 음악적 지능의 실험 시스템을 개발해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2002년 프랑스와 파시에의 알고리즘 설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는 주요 연구소와 스튜디오가 설립되었고 인공지능 음악 앨범과 앱이 발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분야는 발전의 속도가 타 예술 분야보다는 더디게 진행되는 관점이 있었으나 곧 다시금 이 분야가 화두가 되게 됩니다. 그 덕분에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상업적 영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음악 학자들은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2010년 중반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 서비스로 출시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의 이아무스가, 2012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주크대기, 2015년에는 미국의 예일 대학의 쿨리타, 2016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의 마젠타, 소니의 플로우 머신, 룩셈부르크 스타트업의 아이바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2017년에는 앰퍼 뮤직이, 2018년에는 아마존의 딥 컴포트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의 모델에 적용된 현재까지의 기술적 방법론은 신경망의 유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신경망 기술의 모델로는 마르코프 체인, 규칙 기발 모델, 진화 알고리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확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패턴이나 스타일을 따르는 음악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최고의 시퀀스를 선택적으로 식별해서 변형과 전환의 과정을 통해서 정제의 과정을 거쳐서 음악을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도 섬세한 음악을 인공지능만으로 또 다루기에는 기본 일반 통계 모델이나 프로그래밍만으로는 부족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인공지능 음악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의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해서 학습의 단계에 반복하는 신경망 기술인 딥러닝 덕분에 발전의 도약을 이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순환신경망 RNN이었고,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단기 기억 네트워크 LSTM, 변이형 오토인터더,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 갱,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많은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2023년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성형 인공지능 음악 서비스의 시장을 점유하고자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2024년 초에 많은 언론은 기존의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와 새로운 도구를 주목하면서 리스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기능과 사용감의 편리성 등을 내세움으로써 기존에 출시되었던 앰퍼 뮤직, 아이바, 사운드풀, 에크렘 뮤직, 사운드로, 부미, 라우들리, 웨이브 툴, 아마데우스 코드 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최근에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변화는 프롬프트 기반 음악 생성기의 대거 등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기반 음악 생성기는 특정 입력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텍스트로 입력을 받아서 음악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머신러닝과 언어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텍스트의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와 감정을 음악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음악 생성 방식을 제안했고, 연이어서 세계적 기업에서 동시에 서비스 제품이 출시되면서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출시된 예로 2023년 5월 구글이 뮤직 LM을 최초로 공개했고, 한달 후에는 6월에 메타에서 뮤직 제니, 이후 9월에는 스테빌리스 AI가 스테이블 오디오를 출시합니다. 또 1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수도 AI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프롬프트 기반의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는 이미 제시되어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프롬프트와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로부터 오디오 클립을 생성하는 리퓨전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스테빌리티 AI에서 개발한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수정하면서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리퓨전의 핵심은 소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 대역별의 시노세기를 나타내는 스펙트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오디오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음악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또그 이미지를 음악으로 만든다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2022년 12월 뮤버트도 유사한 접근으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역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텍스트를 음악 루프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것을 음악으로 변환해서 음악을 생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롬프트 기반의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3년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구글의 뮤직 LM은 텍스트의 설명으로 고음질의 음악을 생성하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직 LM은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뭐 파리의 80년대 음악과 같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적절한 음악을 30초부터 5분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음악으로, 음질의 수준으로 음악을 생성해냈습니다. 이는 장르와 악기 종류를 가리지 않았고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음악을 생성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선율이나 그림으로부터 음악을 생성하기도 해서 사용자들의 흥미를 돋구었습니다. 2023년 6월 메타에서 출시된 뮤직젠은 사용자가 텍스트로 음악을 설명을 하면 최대 30초 길이로 음악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뮤직젠은 사용자가 음악에 대해서 세밀한 제어를 할수 없도록 구현되었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오디오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사용된 학습 데이터 세트에는 서양 음악을 모방한 방법론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어서 생성된 음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면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는 뮤직젠을 공개하면서 다른 경쟁 서비스 기업의 음원 생성을 비교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네, 같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음원을 사용자가 경쟁 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비교 대상에는 뮤직 LM, 리퓨전 등이 포함되어서 최근 음악 생성 분야에서 경쟁 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스테빌리티 AI는 디퓨전 모델에 기반해서 출시된 스테이블 오디오를 발매했고요. 2023년 1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노가 텍스트로 노래, 가사, 악기 연주,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모델이 프롬프트 기반의 서비스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감성의 영역을 언어적 표현으로부터 청각적 감각으로 표현하는 음악으로 재창조해낸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음악 생성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사용자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를 대하는 방식과 유형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프롬프트 기반의 음악 생성기는 음악 창작의 과정을 개인화하고 유연하게 만든과 동시에 사용자와 기술 간의 사용 상호작용을 강화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 회사 간에는 조금씩 다른 품질의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인공지능 음악 생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에 관해서는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퓨전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다른 영역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접목함으로써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프롬프트 기반의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성된 음악에 대한 문제로 사실상 생성된 음악은 음악가가 전문적인 수준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는 비전문가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볼수 있는데요. 또 사용자는 생성된 음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경로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프롬프트의 설명이 음악의 분위기와 장르 등을 결정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세부적 요소로 음악을 생성할 수 있게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배경음악이나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일회성 음악의 필요에 의한 결과라고도 볼수 있고 최근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 전반에서 확인될 수 있는 한계점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는 인공지능이 음악을 큰 카테고리 안에서 광범위하게 분류하고 조합한 음악적 결과물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음악 생성기에는 음악을 생성하거나 사용자가 세부 사항을 편집하거나 음악 요소를 조절하거나 마스터링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사용자가 음악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참여하고 뭐 컨트롤한다는 차원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또 프롬프트 기반의 방법론이 과연 음악 생성에 있어 효율적인가라는 것도 유심히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였습니다. 텍스트를 사용해서 음악을 구현한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흥미롭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음악에는 뚜렷한 규칙이 있고 이미지보다도 더 복잡한 음악적 요소와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미 성공적으로 보여준 이미지 생성 작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무엇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기반의 음악 생성기는 단순히 텍스트로 음악을 생성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텍스트로 음악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텍스트로 음악을 표현했을 때 사용자들은 과연 어떤 표현이 텍스트로 음악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표현된 텍스트는 어떠한 음악을 생성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후속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프롬프트 기반 모델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텍스트가 음악을 어떻게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더욱더 높은 가치를 지닌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만으로 사용자의 흥미만을 돋구는 것이 아닌 생성된 음악 자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의도를 구체화하여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는 음악학적인 관점에서 세밀히 접근해서 정교한 음악 기술을 반영한 프로그래밍 모델 개발에 초점을 두는 면이 필요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음악을 모방한 인간이 만들어낸 듯한 인공지능 음악을 생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인간으로부터 창조된 듯한 감정적인 예술적 형태의 알고리즘의 구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의 과정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사용자의 창의적 표현을 진정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보이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에는 음악학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을 통합한 지속적인 융합 연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그 음악 생성기에 대한 역사적 흐름 짚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음악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에 대한 분석까지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한계점도 잘 밝혀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인공음악 생성기 관련해서 어떤 개발 단계를 거쳐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종합 토론 시간에 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은지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지정 질의는 제1기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개발팀의 김민석 선생님이신데요. 김민석 선생님께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마케팅이나 콘텐츠 생성 관련된 많은 과제들,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민석 선생님 지정 질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기획의 DT 개발팀에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박은진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 발표를 보면은 AI가 이제 생성하는 음악이 인간의 창의력을 좀 증강하고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음악과 기술의 결합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화두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기술이 이제 음악 창작 방식, 그리고 음악, 미래 음악이나 이제 예술 분야, 창작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변화들을 가지고 올것 같은데, 그런 이해를 위해서 좀 질의를 몇개 청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의 유용함과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혼란을 좀 주었던 기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용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루어 볼때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는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절약부터 창의력에 대한 증강까지 뭐 다양한 분야. 네,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의 어떤 다이렉트하게 타겟팅을 하고, 이 타겟팅을 바로 음악 생성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적합한 음악을 만들어 준다든지, 분위기에 적합한 것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음악 생성 기술이 어떠한 분야에서 무슨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김민석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도구가 줄수 있는 유용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단축된 시간과 배움의 과정이 없어도 우리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과정과 인간이 배워야 하는 배움의 과정을 시간을 단축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이것이 발전하게 된다면 이러한 개인 맞춤형 음악이나 비전문가의 창작 능력을 돋구는 것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또 영화, 게임 사운드트랙 산업에서 굉장히 산업적으로 접목되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음악 교육이나 음악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음악 생성기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음악 생성 능력의 창의성을 확장하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인공지능 음악 창작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인간의 컨트롤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음악학이나 감성에 대한 것을 깊이 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음악에 대한 것은 결국 여러 분위기도 있고 박자도 있고 악기의 선택이나 다양한 가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음악 생성 과정에서 이 인간의 감성, 창작력, 이 음악학적 요소들을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또 음악 쪽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런 창작 과정에서 이 요소들을 깊이 반영하고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방법을 모두 세밀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조금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음악 생성 과정에서 음악적 요소를 좀더 많이 반영해서 음악을 생성하고 싶다 싶은 그런 음악 생성기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감성적 어휘를 추가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겠고 또 음악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색채나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러한 묘사하는 언어를 음악의 질감으로 구체화할 수도 있고 특정한 조성이나 화음을 사용해서 그 화음의 진행을 우리가 명시함으로써 굉장히 구체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박자감이나 속도를 지금도 조절하고 있지만 더 자세히 세밀하게 조절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음악 생성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의 형식, 구조도 있는데요. 형식이나 구조 아니면 다이내믹스 아니면 아티큘레이션들을 모두 음악 생성기에 적용해서 그것들을 모두 합하여 음악을 만든다면 더 나은 음악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이러한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에는 음악이 굉장히 복잡한 언어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서 융합적 협력을 이루어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 생성기의 발전에 따라서 이 산업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질과 음악성에 대한 게 이제 생성된 음악에 대한 질과 음악성이 좀 아직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완벽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앞으로 근미래 안에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가 커버한 노래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있고, 뭐, 여러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저도 수노 AI를 좀 많이 써봤는데, 굉장히 쉽고 빠르게 놀라울 정도로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이렇게 빠르게 향상이 될 것인데, 이럴 경우에 음악 산업 내에서 이런 전통적인 이 작곡가나 편곡자, 프로듀서 등의 이런 역할이 변화할지, 그리고 이런 음악 생성기로 인해서 이 음악가와 기술자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게 될때 어떤 식으로 협업 방식이 발전이 될지, 그리고 이 향상된 이 비율 효율성, 이제 음악 생성기가 기계다 보니까 점점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점점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한 이런 생성한 결과물들의 저작권이나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잘 예상하듯이 인공지능 음악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음악가들의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음악 산업 내 전통적인 한계들의 변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직업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예를 들어 일부 직업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 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창작의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게 된다면 창작을 맡고 있는 직업군은 축소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기술로 인해서 좀더 보완할 정도의 발전이 필요한 그런 생성기가 개발된다면 그 기술을 보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큰 텀을 보고 지켜봐야 할 사항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음악가와 기술자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게 된다면 작곡가는 최소한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최대한 좋은 곡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기술적 지원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협업의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음악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기술자와 또 음악가들이 또 프로그래밍을 잘 언어를 아는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이 많은 수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사실상 확률의 음악으로 생산성에 있어서 효율성은 굉장히 극대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좋은 인공지능 음악 생성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이 대응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예술적 작품은 불멸의 그 예술로 남을 것이라는 제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 음악이 아주 발전할지라도 인간성이나 감수성이나 예술성을 지닌 오리지널한 예술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음악 창작의 저작권 또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저작권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데이터 사용이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또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이러한 계약법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천천히 이루어져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의해주신 김민서 선생님과 박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복단 얘기들은 이따가 종합토론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